옥스윙 셋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 골프용품은 옥스윙몰에서 좋아요, 구독은 덤. 옥스윙 셋업은 무조건 드라이버 기준으로 공이 가운데 놓여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립은 양 핑거 그립을 잡고요. 그리고 인터락킹 하는 분들은 바로 오버래핑으로 잡으십시오. 그래서 풀 오버래핑도 좋고 세미 오버래핑도 좋으니까 오버래핑을 해야 손이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드라이버를 칠 때 공은 가운데, 그리고 그립은 양 손가락으로 잡는, 그래서 손가락으로 잡았을 때 이미 손바닥이 이렇게 뜬 상태죠. 그 상태에서 똑바로 보는 거죠. 그리고 셋업을 했을 때 우리는 가장 기본적으로 어떤 자세를 취하죠? 사이드 블로우죠. 사이드 블로우를 하기 때문에 공을 가운데다 두고 손가락으로 잡고 머리는 살짝, 물론 이렇게 보는 거는 나중에 이제 똑딱 볼 들어갈 때 설명을 드리겠지만 무조건 여러분들은 유연성이 안 돼요. 똑바로 들어서 내려올 수 있는 게 안 되기 때문에 공은 가운데, 그립은 손가락 그립. 이때 중요한 부분은 공이 가운데 있다고 해서 손이 가운데 있거나 이쪽으로 오는 게 아니라 똑같이 핸드 포워드 프레스 또는 핸드 퍼스트, 이렇게 하면 클럽 페이스가 열리죠. 그래서 반드시 닫아놓고 클럽 페이스는 타겟을 향하는 모양으로 해놓고 이렇게 잡으셔야 됩니다. 이게 옥스윙 셋업입니다. 근데 이때 중요한 부분 뭐예요? 머리가 약간 기울어야 돼요. 약간 기운 상태, 공은 센터, 그 다음에 클럽 페이스는 스퀘어 만들어 놓고 핸드 퍼스트 하면 열리죠? 이렇게 열리게 두면 안 되고 똑같이 스퀘어 다시 만들어 놓고 놓으면 또 열리고, 놓으면 열리지만 스퀘어를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셋업하고 그 다음에 오른팔꿈치 약간 안으로 붙이고 그리고 머리는 약간 기울이고, 그리고 어떻게 치는 건 상관없어요. 여러분들 치고 싶은 대로 그냥 치십시오. 그러면 이 셋업을 하게 되면 옥스윙은 무조건 훅이나 드로우가 나게 되어 있으니까 뭐 의식하지 말고 그냥 쳐보세요. 다시 놓고 공 가운데, 그리고 이렇게 되면 열리니까 핸드 퍼스트 하면 열리거든요. 공이 가운데로 왔기 때문에 닫아놓고 스퀘어 만들어 놓고 잡고 그 다음 팔꿈치 약간 안쪽으로 붙인다는 느낌, 그 머리는 위에서 내려보는 게 아니라 약간 비스듬하게, 그리고 젖혔다가 또 이렇게 때리는 형태로 계속 연습을 합니다. 이게 이제 옥스윙 셋업이에요. 그래서 두게 되면 옥스윙 오리지널 1탄, 공은 가운데, 그리고 드라이버를 놨을 때 핸드 퍼스트 이때 열리죠. 그러면 약간 닫아놓고 이렇게 열릴 거예요. 그래도 닫아놓고 잡는 거죠. 그리고 팔꿈치는 약간 붙인 상태에서 잡고 머리는 뒤로 비스듬히, 이 상태로 잡는 게 옥스윙 셋업입니다. 아셨죠? 골프 레슨은 이병옥 골프학교에서. 좋아요, 구독은 덤.